수컷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위험한 존재를 쫓아다니죠. 암컷은 깡총 거미답게 점프하며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수컷은 어떻게 암컷을 찾을까요? 거미줄입니다. 추락을 막는 밧줄이죠. 수컷은 암컷의 거미줄을 따라갑니다. 수컷의 다음 행동은 암컷에게 달려 있습니다. 암컷이 갑자기 다가가면 수컷은 도망칩니다. 그건 공격의 의미죠. 마음이 있다면 암컷은 제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수컷은 암컷의 반응을 보며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꽁무니를 치켜세운 수컷. 수컷은 자신의 화려함과 기이함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암컷이 제대로 볼 수 있죠. 암컷은 잠깐만 봐도 압니다. 더 지켜볼 만한지 아닌지. 짝짓기 때 수컷의 몸과 행동은 암컷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두 눈처럼 보이는 등의 까만색은 반타블랙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색이어서 주변 무늬를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수컷은 알까요? 암컷에게 보여지는 등의 무늬를 단장하는 수컷. 거울도 없으니 자신이 어떻게 춤추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암컷이 알려줍니다. 암컷이 수컷의 거울입니다. 수컷은 암컷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암컷을 만질 수 있게 된 수컷.
수컷은 암컷의 배 아래에 있는 생식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팔처럼 생긴 더듬이 다리를 통해 암컷의 몸 안으로 정자를 넣습니다. 더듬이 다리가 곧 생식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 짝짓기를 계속하죠. 암컷이 수컷을 허락한 이유, 그것은 수컷의 무늬와 춤이 어떤지 수컷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짓기를 한 암컷은 곧 새끼를 낳을 겁니다.